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리 DK입니다. 오늘은 이 수조의 조명을 바꿀 건데, 요 수조 저희 스튜디오에서 인기 많은 수조거든요. 넉자고, 넉자 광폭이고, 주소온 돌과 나무로 만들었고요. 수초들은 피나티피다, 뭐 에키노누루스종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강조를 했고, 생물들은 레드 레인보우 피쉬, 블랙 네온 테트라, 로지 라인 바브, 로지 바브, 보세마니 레인보우, 그리고 크라운 로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죠. 서식지가 다른 생물들 섞는 거, 뭐 밥 동남아 고기랑 남미 고기랑 섞거나 뭐 이런 것들 잘 안 하는데, 이 수조는 좀 섞어놨습니다. 그리고 예뻐요. 예를 들어서 테트라, 요게 남미잖아요. 바브나 레인보우나 이런 애들은 동남아 쪽, 호주 쪽, 뉴기니아 쪽 이런 애들이니까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예쁩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 제가 조명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 기존 조명이 이제 트윈스타 2세대 펜던트형 모델인데, 오늘 이 수조의 조명을 바꿀 겁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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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오우씨 보이십니까? ORGB 메탈 라이트 리얼 1200 버전 2에요 와 무겁다. 요게 이제 여기 배면 거치대랑 같이 달릴 건데, 협찬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랑 여기 600쪽 두자 소포 왕들 있잖아요. 그쪽 왕 다 바뀔 거거든요. 여기는 리얼 말고 최근에 출시된 라인들이래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달아볼 건데, 그건 추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윈스타랑 얘랑 또 색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설치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DK입니다. 조명을 바꿔봤는데, 키자마자 약간 좀 초록 느낌이 전체적으로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생물들 이런 빨간 애들 빨갛게 보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보이고, 오히려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초록기가 있는 느낌인데, 지금 놀라운 거는 저 블랙 네온 테트라가 눈이 빨갛게 보여요. 굉장히 색 보정이 독특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블루투스 컨트롤러를 안 켜고 자체적으로 들어있는 디머만 사용한 거거든요. 이걸로 보면 이렇게 디머의 역할은 끄고 키고 광량 조절하는 거고, 색감 조절은 이제 블루투스 컨트롤을 달아서 어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꺼지고요. 서서히 올려 볼게요. 네. 그리고 가장 괜찮은 거는 좀 눈이 좀 덜 피로하다. 피로하지가 않아요. 약간 RGB들 눈 피곤할 때가 좀 덜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괜찮은 것 같고, 편하네요 확실히. 야, 빨간색 보색 너무 잘 되는데. 예, 로지라인 바브도 그렇고. 좋습니다. 자, 거치대는 굉장히 설치하기 쉬웠거든요. 그냥 같이 들어있는 육각렌치 이런 거 해가지고 설명서 딱 보고 하니까 한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입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거치가 되네요. 여기 스튜디오 어항들이 두자 소폭들도 그렇고 메탈 라이트로 좀 더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색감 비교도 좀 해드리고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애니멀로우 TV.